아, 경매장 한번 갔거든요. 최상품. 9개인가 들어가는 건데 진짜 이상하네. 근데 거기서 낙찰되는 거는 18,000원, 9,000원이었다. 근데 밖에서 35,000원 받아. 그렇지. 저기 있으니까. 생물이니까. 네. 물건 떼다 못 팔. 아까 농협도 그냥 몇 박스는 그냥 다 썩어가지고 다 빼놨어. 아, 물건 떼다가 이제 못 팔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두 배로 받아야 돼요. 생물은. 그럼. 생물 장사들이 돈 달잖아. 야, 돌 장사는 있잖아. 보니까 조금만 남아도 돼. 100년 가도 괜찮으니까. 물가 장소 정도 올라가도 과일 장소 절대 안 돼. 저기 남자 둘이 타가지고 고생 좀 할 것 같아. 이거? 우리 그늘에 조금 쉬었다 갈까, 형? 어디? 네? 여기? 조금 있다가니 그늘 보이면은 저거 지나서 여기는 그래도 이쁘게 꽃이라도 심어놓고 맨날 꾸며놨어. 양평하고 맞춘 게 진짜 이쁘네. 이게 내일 밤이 많은 데가 많아. 밤 영월쪽도 있고 여기 관광지가 아니니까. 양평은 양평은 웬만한 뭐 대학교 뭐 MT 이런 데 양평이로 다 가잖아요. 아니야. 여기는 안 오니까. 거기는 딱딱 시간 정해서 출발하더라고. 근데 여기는 그냥 쉽게 출발하는 거 보니까 근데 더 잘 꾸며놔. 백일홍이야, 백일홍이. 이제 나무 백일홍 이쁘게 꾸며놔. 여기 술병 드신 분들이 많이 이거 밟아야 쓸겠는데. 중가병, 그 다음에 저기 3점, 저기 32.5에. 미치겠다. 야, 이거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야? 지금 얼마나 오죠? 그렇긴 해. 천천히 가야 돼. 100m 떨어졌어. 조금 이따. 천천히 가. 저기 그늘 있을 게 아마. 너 쉬어. 나 혼자 올게. 에? 너 쉬어. 나 혼자 올게. 힘들어. 야, 다 쉬었어 지금? 전화 온다? 여기 사진 한번 찍을까? 힘들지요? 혼자 하면 힘들어. 혼자 다 하는 거야. 아니 이게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운동한다고 살살 혼자 같이 밟아주는 게 엄청 몸에 든다. 운동해보려고 협동식. 손님 터진다 조금 이따. 응? 터져. 나? 많이 걸어서 괜찮아. 일부러 운동한다고 하더라고. 다르신 씨 여기 길 상당히 예쁘다. 그러니까 너무 이쁘게 해놨다. 어제랑 비교된다. 어제도 그렇거든요. 저기 도구 온천에도 있잖아요. 거긴 못 가봤어요. 거기는 길이가 아니, 짧고. 아니 냉탕이야 거긴. 뭐 냉탕이요. 그럼 얘가 나 여기는 그래도 아니면 아 이게 야, 거긴 얘가 나 몰라. 내가 끼고 있어가지고 정도는 이렇게 불은 없나? 불은 없지. 이따 와인 터널이 그러니까 경부철도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다가 기관차들이 잘 못 올라가가지고 옆에 뚫었어.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놔두기 저거니까 거기도 길이가 1km예요. 터널이. 야, 와인 터널에 와인 파냐? 1km? 네, 와인 터널. 1km. 와인 팔아? 와인 팔지. 와인 팔자. 우유 시인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있더라고. 전라도. 근데 거기 돈을 안 받았었는데 어제 그거. 와인 터널 돈 받아요? 많이 안 받았어. 원래 했는데. 야, 쟤들 이제 1km 왔지, 우리? 네. 5km. 형, 이제 밟지 마. 7월 1일부터 2,000원씩 갔는데 그래가지고 2,000원이면 싼 거죠? 와이프하고 같이 애들하고 다 와가지고 아니 엊그제 온 거 아니야? 근데 그저 올라갔어? 올라갔죠. 왜 그러냐면 직장 생활이니까 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저녁에 왔다가니 왕복절 날 저녁에 올라. 우리도 그렇게 올랐다. 기차가 이게 내일 짧게 연결된 거 같고